10월 25일 금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고부가 HBM엔 겨울이 없다. 예,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조 7천억 영업이익 예상치의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예, 7조를 넘었죠. 7조를 넘었다라는 거가 사실 뭐 그냥 뭐 럭키 세븐 7 뭐 이런 의미보다도 시장 예상치를 3천억 원 이상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향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항상 실적 시즌 나올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얘기하는 게 4분기나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 내년 또 뭐 그 이후에도 과연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냐에 대한 이 성장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HBM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HBM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8단까지 나왔고 12단이 그 다음인데 12단을 연내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HBM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의 이 그립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장악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내보여준 그런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어제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뭐 주가하고 좀 별개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영업이익 7조 원 넘었다는 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HBM의 성장성 이 부분인데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어제 HBM 매출이 전년비 330%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중심의 이 AI 반도체 이 생태계가 여전히 견고하고 향후 성장성도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을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또 증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실적에 이어져서 계속 이제 증명이 두 번째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메모리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제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74년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시작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나서 지금 50년이 됐고, 그죠? 50년 만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동안 50년 내내 국내에서, 그 다음에 92년, 93년이었나요? 이 64메가디램을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사실상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위 자리를 올라섰던 그 이후로 따지면 대략 한 40년 되는 거죠. 삼성전자 이렇게 40년 이상 이렇게 공고하게 유지해왔던 글로벌 반도체 왕좌의 자리를 이제 SK하이닉스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시화됐다.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어제 SK하이닉스에서 끄집어 내볼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앞서 우리 정다인 앵커가 또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의 판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이 기사, 트럼프든 해리스든 방산 원전 빅테크 말금 이 이제 기사는 사실은 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2016년 얘기죠.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의 대선 판도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하고 뭐 트럼프는 조금 이제 덜했는데 그 전에 고어와 부시 전 대통령 간의 이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는 다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테면 특정 다른 후보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승자가 바뀐 경우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때 이상으로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된다고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가 되든 괜찮은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산과 원전 빅테크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 쪽이 들어있다니 결국 이제 AI 쪽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트럼프 정책 기조, 화석연료, 미국 우선주의 경제적 자유 확대, 해리스 정책 기조, 친환경, 국제주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근데 공통적으로는 IT 하드웨어, 기계 건강관리, 방산 인프라, 원전 빅테크.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IT 쪽, 원전 쪽, 방산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이쪽은 사실 누가 되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이제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선과 관련된 내용 저도 좀 하나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리면 무디스의 자회사에 무디스 애널리틱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저런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놓는 곳인데 여기서는 또 선거인단도 그렇고 당선 확률도 그렇고 해리스가 훨씬 더 우세한 거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선거인단은 해리스가 302명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540명 중에 302명이면 아주 확실한 승자죠. 그다음에 당선 확률도 해리스가 55.6%, 43% 그친 트럼프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방산, 원전, 빅테크, 헬스케어 쪽 이쪽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굳이 팔 필요 없는 거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들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계속 혼조세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는 이런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KB금융이 이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적이 진짜 시장의 기대만큼 충분히 좋냐, 충족을 시키냐 이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떤 걸 내놓을 것이냐, 얼마나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좀 차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 이 두 부분이었는데 일단 어제 KB금융 정도 금융부터 보면 첫 번째 실적 부분은 뭐 충분히 뭐 100% 이상 충족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 좀 줄었다는 부분인데 이게 좀 2분기 연속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순이자 마진 부분이 워낙에 우리나라 이 금융주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게 줄어들면서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오히려 포트폴리오 상으로 더 건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물론 있습니다. 물론 뭐 경강 부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크게 늘었고 3분기에도 1조 원 훨씬 넘었고 3분기까지 누적으로 4조 4천억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저라는 표현을 써도 틀린 말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실적보다도 더 기대가 됐던 게 주주환원 대체 뭘 내놓을 거냐라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어제 KB금융이 내놓은 주주환원 정책은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ET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보통주 자본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13% 이상의 수익을 초과를 하는 13%를 초과하는 그런 어떤 자본이 나오면 잉여자본, 그러니까 좀 수익이 난다면 그거는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연평균 1,000만 주 이상 추진하겠다. 매입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액 기준으로 분기 균등 배당을 해서 DPS를 자연적으로 올리겠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결국은 주주환원율을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KB금융의 주주환원율 37%인데요. 이게 지금 금융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 금융회사들 수준인 50%까지 올리겠다는 게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보관입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거니까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자, 국민은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이렇게 좀 펼치겠다는 내용이 어제 확인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12월 달 중에 이 밸류업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KB금융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부인데 글쎄요 뭐 이 정도 내용 본다면 기준이 또 뭐 어떻게 되나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안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로 뭐 욕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주가 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이요. 이 비싼 그러니까 거의 90만 원 가까이 됐던 주식이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113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이제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 매수가 어제자로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얼추 다 재료가 나와서 이제 김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요. 어제 주가는 전혀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려아연의 어제 공개 매수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의 예측은 충분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공개 매수 통해서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쪽의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BK도 충분히 확보를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양측이 모두 경영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해서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83만 원, 89만 원 이렇게 상한, 소위 말하는 천장이 정해져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는 장내 매수로 들어가는 이를테면 이 지분 확보 경쟁이 2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천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구 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어제 고려안의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분 경쟁 싸움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역시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이를테면 당장 오늘이나 이번 다음 주 중으로 MBK 측에서 임시 주총을 요청을 할 거고, 당연히 최 회장 측 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는 거부할 거고, 그러면 또 소송을 뭐 가처분 소송을 걸 거고 등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임시 주총을 뭐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 내년 2, 3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정기 주총 열릴 때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뭐 정기 주총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이렇게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그겁니다. 이렇게 사실 지루한 지분 경쟁 싸움 벌어지고 계속 양측이 서로 맡아도, 즉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상상이 좀, 이 고려안이라는 세계 최고의 이 비철금속 제련회사의 기업 가치, 또 어떤 그런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혹시 훼손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자꾸 드는 어제 상한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고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